서울대 개별협회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입하시는 게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이거든요. 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화물협회라고 해서 공제 그런 거예요? 공제? 택시 공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뭘 해주는 거예요? 돈을 내면 뭘 해주지는 않습니다. 카본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문바이요. 문바이요? 네. 지역이 어디시죠? 서울이요. 서울 남동. 서울대 개별협회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입하시는 게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이거든요. 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화물협회라고 해서 공제 그런 거예요? 공제? 택시 공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뭘 해주는 거예요? 돈을? 돈을 내면 뭘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딱히 뭘 해준다 이런 것은 없는데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드릴게요. 가입을 하시면 가입비 전에 매월 월급이 있고요. 만약에 가입을 안 하신다 이러면은 가입비 아니고 그 운전자 보고라고 해서 어쨌든 협회는 한번 통해야 되거든요. 그때 비용이 15만 원 들어가요. 근데 월 회비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걸 해주냐면 화물협회에서 그따라 내가 이 영업용에 관련된 모든 진행은 다 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노멀 달고 주소지를 뭐 변경을 한다던가 뭐 차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노멀을 편다던가 할 때마다 네. 네,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그때마다 매건 15만원씩 지급을 하셔야 돼요. 네, 가입이 돼 있으면 가입비 한 번 받고 그 이후에는 네, 하고 그 뒤에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개정이 되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근속 수당도 나오고 협회에서 그다음에 뭐 사고 났을 때 위로금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거 뭐냐 뭐 은행하고 협력돼 있는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때 금리 할인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법이 이 도로교통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1년에 또 몇 번씩 바뀌잖아요. 네.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시켜주고 이런 부분 다. 그리고 조금 치사한 게 뭐냐면 협회 가입을 안 하잖아요. 안 하면은 그 유도를 좀 해요. 얘네들이 협회 가입하게끔 안 하면은 조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그렇지 하라고. 네.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 일단 전체 금액은 영업용 보험을 제외한 내가 영업용으로 이전하기 위한 모든 비용들은 장관님 그 돈 입금은 장관님 언제 해야 되나요? 언제 주시는 거냐면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영업용이 됐던 아니 차량을 하시던 전체금은 다 받지 않거든요. 계약금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저희는 사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안심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관청에다가 진행하는 거를 시켜드리고 전문을 받아요. 근데 원래 저희가 계약금도 10% 받는데 카드 결제다 보니까 또 50기가 정도 돼서 원래 전에 평소만 하셨으면 계약금을 한 3-4개 정도 주고 가셨을 거예요. 카드 결제니까 한 거고 잔금은 저희가 여기 서울 강동이잖아요. 저희가 서울 강동구청에다가 접수를 할 건데 접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담당 공무원한테 넘어오는 양도서류, 구매하신 양수서류분에 모든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합니다. 저희가 담당 공무원한테요. 제출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걸 확인을 하고 선생님한테 오면 넘어오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접수 중이라는 걸 줘요. 담당 공무원이 접수 중 저희가 받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으니 잔금 이제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시기는 제 예상으로는 1톤 같은 경우는 접수부터 할 수 있지만 이런 4톤 차고지가 들어가는 차량들은 차고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접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진짜 빠르면 월요일 다음 주에 벌써요? 네. 왜? 아 빠르죠. 이것도 왜 그런 거냐면은 좋아서. 좋아서. 아니 빠르게 좋아서. 저희가 넘버를 중계를 안 해요. 매입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넘버를 정착을 해 드리는 거고. 저희 여기는 법인회사가 저희가 좀 큰 회사예요. 이쪽 바닥에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분들이 너무 판매하시는 거 보면은 다 이렇게 손님 오셨어요. 계약을 했어요. 돈을 다 받아요. 그 돈을 받아서 그래서 한번 살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있는 걸 하니까 너무 빨리 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안전한 거고, 안전한 거고. 있는 걸 하는 거. 그렇죠. 네. 저희가 다 먼저 가지고 와, 돈을 좀 갖고 오는 넘버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진짜 빠르면 월요일 저녁 정도 될 거고요. 네. 아니면 뭐 화수 정도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순서는 자 접수하고 제 접수 나오면은 보내 저 이제 접수 보내드리고 잔금 요청 한다고 했고요. 우리 2번 항목에 보면 그 인감원 확대는 있잖아요. 아 예. 예. 요것도 저희 담당자가 그때 가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적사항 알려드리면 그때 인적사항 받아서 인감은 그 등기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거 혹시 매도용 인감이에요? 아니면 매도용 인감. 매도용이죠. 네, 매도용 인감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용 보험을 가입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허가가 떨어질 때쯤 되면 영업용 보험은 아시는 곳 있으면 아시는 곳 가입하시고요. 없으실 경우 저희 대질적에서 가입을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비교를 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특장이랑 저희가 연락을 해서 예, 뭐 영업용도 뭐 지적증도 저희가 직접 받든지 아니면 보내주시면 저희 다시 보내주시든지 해주시면 되고 넘버 지속적으로 영업용 넘버가 나오면 저희가 갖고 있다가 특장으로 보낼 거예요. 거기서 장착을 해줄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곧 이제 갔다 오셔서 아 네네 네. 그러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이게 그냥 일반 손보는 거의 안 받아주잖아요. 영업용은 안 받아주죠. 그죠? 그러면 영업용 그 화물공제인가? 네. 거기에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화물공제는 그냥 똑같이 삼성 DB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용 보험은 얘네들이 일단 모든 보험사가 다 거절부터 시작을 돼요. 제가 보험사 있어서 아 그렇죠? 거절부터 근데 저희가 영업용 보험을 한 달에 300개 이상을 설계를 하거든요. 저희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가 의뢰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디가 좀 싸고 이런 거 나오죠? 비교변적? 비교변적을 해야죠. 그렇죠? 네네. 비교변적 해야죠. 보통 네. DB를 많이 하던데. 네. 그죠? 네. DB가 DB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다른 데서 안 해주는 걸 조금 많이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오토바이 뭐 만들어주잖아요. 아 DB는 DB에서 DB가 들어가지고 네. 화물도 DB가 좀 잘 뭐 그런 거 같아요. 영업용 보통 DB도 네. 그럼 일단은 여기다 의뢰를 해볼게요. 네. 근데 화물 공제용 보험은 더 비싼 거죠? 사실 공제보험이 조금 더 저렴해요. 아 저렴해요? 저렴한데 추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용했을 때 대처가 너무 지저분해요. 맞아요. 네. 택시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맞아. 뭐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뭐 금액 때문에 그 들어야겠지만 그렇다고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네. 제가 인보험 위주로 해가지고 저는 자동차 보험을 잘 안 해서 네네. 이렇게 뭐 의뢰 들어오면 저도 이렇게 맡기거나 하는데 네. 좀 영업용은 거의 거절을 하니까 네. 야 시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화물공제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네, 여기서 해주신다고 하면 여기다 할게요. 네네. 네, 제가 문자로 나중에 잔금 계좌랑 넣어놨거든요. 제가 접수증 보내드리면 잔금 넣어주시면 네. 네, 오늘 끝났어요. 다른 거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뭐 따로 잘해 주고 유튜브 거.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저희 뭐 대부분 다 요즘에 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니까 네. 저희가 마무리 너무 잘 하고요. 문제 뭐 아직까지 저희가 회사 생긴지 10년 넘었거든요. 근데 사고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뭐 중간에 지나가다가 사람이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는 뭐 그렇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사기성이라든지 네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은 뭐 한 번도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많이 들어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하셨어요. 주말에 저희 때문에 나오신 건 아니죠? 아니요. 아니 맞아요. 아 맞아요. 죄송해요. 아니